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온 친구들도 다음 주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나온 친구들 하나님 말씀 듣고 내려가서 열심히 기도해주세요.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선생님의 성경, 여러분들과 같은 성경입니다. 1089쪽입니다. 1089쪽. 한번 다같이 우리 한절이니까요.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89쪽입니다. 1019쪽입니다. 1019쪽.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았죠? 우리 친구들. 네, 다 찾았으면은, 선생님 시작하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저기 멀리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오셨습니다. 성함은 김명환 목사님이신데요. 김명환 목사님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명환 목사님께서는 잘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랄 그런 스펙이라고 합니까? 요즘 말로. 예. 김빈, 오스트리아 빈 국립대학 작곡과를 여기 소개 내용 보니까 최우수로 졸업하시고 미국 선생님 발음 좀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 양해 구해 주세요.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예배 목회학 또 석사와 교회음악 작곡에 대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프놈펜 국제 예술대학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네, 세상적으로 아주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스펙은 뒤에 캄보디아 찬양 선교사님으로 활동하시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데 대해서 정말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김명환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또 좋은 말씀 부탁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 동영상 보는 거 다 좋아하시죠? 동영상 보는 거 싫은 분 손 들어보세요. 되게 좋아하실 테니까 설교 중에도 또 따로 또 자기 나름대로 동영상 보는 분도 계시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Children praise ministry. Keep moving because God can use you from the very early age with the talent and music and vocal and dance and poetry and art and painting, and you can perform for God's glory. So keep moving. I bless you in the name of Jesus. Jonah, amen. Hello, my name is Daniel Kim, chairman of the Steering Committee of Transform the World Movement. I want to say on behalf of New Grace Movement that this is so important. God loves to hear the praise of his people, especially the children. And when God is lifted up to his praise, your hearts will change, your families will change, and your church and your society will change. So keep praising the Lord with all of you. This is an opportunity to work and serve young men, young ladies, and small boys. To learn to worship God and to learn to do that which will help them to grow as worshippers. We thank you as our supporters for what you have been doing. You supported this work. Now we were able to start not only Kenya, but we were able to do five more countries.
South Africa, Malawi, Zambia, Kenya, Swaziland, Angola, I am Reverend Chowaram Daivari, General Secretary of North Bank Baptist Christian Association, Assam, India. I am very much excited to see the new movement of Praise Festival that encourages our children to come to the Lord through the music and singing.찬송과 피아노 교본인데 아, 혹시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각자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아, 어린이라 그러지만 어른들도 칩니다. 에, 사실 제가 곡을 이제 찬양곡을 이제 편곡을 해서 피아노 교본을 만들어 한 20년 전에 만들었는데 뭐 간증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피아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피아노 여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우리 반주한 사람이 있었는데 반주자가 반주자가 어떻게 음악 전공해? 저 우리
우리 옆에 우리 학생이 손을 먼저 들어서 이 미국에서는 $20 20불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빨리 나와 빨리 우리 학생. 야 이러면 천명이 충분히 친구들에게 다 나눠주고 싶은 저런 좋은 책이 있으면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도 쓰지만 내 친구들한테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자기만 생각해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안 되고 친구들한테 나눠줘야지. 오늘 저기 찬양쌤한테 오시면 저거를 제가 인터넷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운받을 수 있나. 근데 이 페이지가 180페이지 정도 되니까 이렇게 다루기가 힘들 텐데 유화 우리 저도 딸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걔는 이름이 한나인데 지금 벌써 다 컸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느니라. 잠깐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이곳에 이렇게 귀한 만남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렇게 젊을 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들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아버지는 이들이 잘 자라서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생각할 때로 굉장히 축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당신은 참 축복된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해보세요. 옆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돼요. 옆 사람 없는 사람 빨리 찾아가세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격려하고 할 수 있도록.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마디가 있습니다. 저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전공을 세 개를 했어요. 제가 이제 아까 작곡을 했는데 제가 그 전에는 사실은 여러분이 조금 생뚱맞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치과를 전공을 해서 사실 치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과에서 무섭죠. 그래서 제가 요새 치과에서 일을 안 하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가까이 오더라도 제가 일을 뽑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니까. 전공을 세 개를 했는데 참 제가 하나만 하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아멘? 네. 우리 아멘 소리가 적어요. 하나 하기도 힘든데 그거를 세 개나 한다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뭐 이것저것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튼 그렇게 이상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얼마나 힘든지 사실은 몰라요. 여러분 하나만 해서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네. 그다음에 둘째로 저같이 살지 말기를 원하는 것은 저는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작년에만 돌아다닌 곳이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미국 8개 도시, 유간다, 케냐, 루안다, 브라질, 중국 3개 도시, 캄보디아 4개 도시 뭐 돈으로 하면 비행기 값만 뭐 만 불 이상 들고 뭐 그런 거 여러분 좋아하지 않잖아요. 집에 있는 게 전 제일 좋아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 하는 일들이 꽤 있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잠도 자고 식사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영화 관람도 하고 음악 감상, 뉴스 보기, TV 보기, 독서, 컴퓨터 작업 산보도 합니다. 좀 큰 비행기는 맨손 체조도 할 수 있어요. 또 모르는 사람과 같이 교제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대기 옆 사람 여러분 옆에 모르는 사람이 앉습니다.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폰에 저장된 사진도 볼 수가 있고 뭐 설교 준비도 할 수 있고 강의 준비도 할 수 있고 또 구름도 감상할 수 있어요. 저 구름이 참 좋더라고요. 제 아내가 맨날 저한테 말하는 게 왜 이렇게 구름 사진을 많이 찍어 왔냐 그러는데 구름 볼 때마다 신기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창조물에 대해서 늘 탄복합니다. 해도 감상할 수 있죠. 산도 감상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바빠요. 근데 비행기 안에 들어가면 뭐 특별히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 삶을 돌아보는 시간도 되고, 편지도 쓰고, 또 여러 나라 음식을 맛봅니다. 여러분, 일본 비행기 타면 또 일본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 회화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중국어 좀 공부하면 중국 비행기 타고 가다가 중국 스튜디오, 저기 뭐야, 그 플라이 아텐던트한테 뭐 니하오 마 할 수도 있고, 예,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뭐 쇼핑도 할 수 있죠. 이왕에 여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팁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탄자니아에서 탄자니아 모시라고 가보셨어요? 탄자니아 모시는 여러분 킬리만조로라는 산을 아시죠? 킬리만조로, 그 탄자니아 모시 공항 이름이 킬리만자로입니다. 그때 그 모시에서 나이로비로 혹시 갈 일이 있으면 한번 그 다음 걸 보세요. 예, 네, 보입니까? 예, 그 다음 저기. 네, 여기가 지금 케냐고 밑에가 탄자니아죠. 예, 여기 탄자니아 모슈에서 케냐로 혹시 나이로비로 갈 일이 있으면 반드시 오른쪽 창측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두세요. 네, 뭐. 왜냐하면 자, 여러분이 오른쪽 창측에 앉았을 때 일어나는 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저기 보니까 뭐가 보이죠?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 이 사진은 맨 위에 지금 산꼭대기가 있고 중간에 구름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한참 있고 그 다음에 밑에가 뭐가 보입니까? 논과 같이 보입니다. 이 산이 무슨 산이겠어요? 네, 킬리만자로 산이에요.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줘. 네, 좀 더 가까이 가는 모습입니다. 이 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저기 혹시 여러분 나중에 무슨 퀴즈 같은 거 할 때 그 아프리카의 지붕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이 뭐예요? 킬리만자로, 마운트 킬리만자로 따라해보세요. 마운트 킬리만자로. 마운트 킬리만자로. 네, 네, 마운틴이라고 하지 마세요. 마운트 킬리만자로 하면 바로 킬리만자로 산인데 이 산이 아프리카 전 몇 미터가 될까요? 아는 사람 빨리 말해보세요. 제가 뭐 선물을 또 준비를 해서 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예, 5,900m. 5,900m 정도 되니까 우리 인도네시아 제일 높은 산이 얼마나 됩니까? 인도네시아 3,000 그죠? 한 4,000 넘는 게 있어요? 뭐 인도네시아 오래 사셨으니까 여러분 거의 6,000m 정도니까 대단한 산이죠. 에, 비행기 타고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모슈에서 나이로비 갈 때는 어디 앉으라고요? 여러분 remember, please remember. 오케이? 오른쪽 창측입니다. 예,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이제 제가 마침 이제 같이 이렇게 일하는 사역자가 있어요. 그 코디 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저기 보이는 산이 바로 킬리만자로죠. 좀 더 그 다음 사진 보면 네, 여기 보니까 이 산의 이제 주인들이에요. 얘네들이 사실 주인들이죠. 저는 이제 손님이고 얼마나 아이들이 이쁜지 몰라요. 네, 저 뒤에 얘네들은 맨날 킬리만자로 산을 보고 숨 쉬고 그러고 있는 애들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아,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좀 멋있어졌죠. 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동이 없어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좋은 데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걸 많이 보니까 이런 걸 봐도 전혀 감동이 없어요. 와, 저는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여러분 너무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좀 더 가까이 본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뭘 봐요? 바로 킬리만자로의 눈을. 킬리만자로의 눈, 그 다음 킬리만자로의 눈, 킬리만자로의 눈인데 헤밍웨이 소설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뭐 그런 글도 한번 보시고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팁입니다. 여러분 뉴델리에서 이게 두 번째 팁이구나. 뉴델리에서 과하티라고 저기 보면 인도입니다. 뉴델리에서 과하티 갈 일이 있으면은 그때는 반드시 왼쪽 창측에 앉으세요. 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오른쪽에서 혼돈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못 봅니다. 뉴델리에서 과하티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여드릴게요. 네, 저기 보니까 구름이 있는데 구름 저 끝에 구름 같지 않은 게 있죠. 뭐 같아요? 네, 산 같은 게 있죠. 그 다음 보세요. 네, 뭐 같죠? 네,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지금 큰 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 Isn't it beautiful? 예, 한번 우리 다 같이 와우 해보세요. 와우. 와우. Amazing 해보세요. Amazing. 예, 이게 제일 높은 산이니까 아무래도 이게 히말라야 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이런 산은 아마 없을 테니까 한번 이럴 때 한번 와우 해보면 돼요. 여러분 어디서 어디 갈 때 어디 앉으라고요? 뉴델리에서 과하티 갈 때 왼쪽에 앉지 오른쪽에 앉지 빨리 왼쪽 오른쪽 왼쪽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다음 거 이제 마지막 팁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베이징에서 아디스아바바 혹시 여러분 갈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어린 사람들이니까 앞으로 왔다 갔다 할 때 베이징에서 아디스아바바 갈 때는 여러분들이 아무 때 앉아도 좋아요 아무 데나 앉아도 좋아요 그런데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자 사진에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제가 이 베이징에서 아디스아바바를 갈 때 밤 비행기를 탔어요. 밤 비행기를 타니까 밤에 가다가 이제 한 3시, 4시쯤에 이렇게 아래를 내다보니까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무시무시한 게 어렴풋하게 보이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엄청난 산들이 보통 8,000m씩 되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보통 10,000m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10,000m에서 10,000m 아래를 내려다볼 때는 멀리 보이죠. 근데 지금 8,000m까지 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 바로 발 아래에 산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때가 밤 비행기였기 때문에 어렴풋하게밖에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에 어디서 어디 가는 거예요? 베이징에서 아디스 아바바 갈 때는 뭘 어떻게 하라고요? 낮 비행기를 타라. 밤 비행기를 타지 마. 빨리 옆 사람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절대로 네. 네. 베이징에서 네. 네. 여러분 비행기를 많이 타면 근데 좋은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점이 좋은 줄 아십니까? 믿음이 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네. 비행기 많이 타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기도하면서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들이 좀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 다음 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공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전도서 7장 4절 여기 연락이라는 것은 그 SNS로 이렇게 서로 연락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것은 이렇게 파리 여러분 파리 아시죠? 그러니까 생일 파리 한단 말이에요 생일 파리 생일 파티 이런 거 그래서 연락한다는 건 이렇게 즐겁게 놀고 재미있게 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데보다 뭘로 가라고요? 초상집에 가라. 그럼 초상집이 뭡니까? 예, 초상화 그리는 집이 아니고 바로 예, 누가 돌아가셨을 때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죽음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뭔가를 생각할 때 삶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한번 여러분 저를 한번 다 보세요. 저를 아마 잘 못 볼 겁니다. 예, 제가 금방 갈 거니까 한번 제 눈을 보세요. 자,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생각. 저도 어릴 때부터 삶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 아내는 유치원 때부터 자기가 왜 사는지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에 가야 되는데 가다가 길 가다가 주저앉아서 자기가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 유치원 아이가 왜? 주저앉아서 생각하느라고. 나는 어디서 나왔지? 나는 뭐 때문에 살고 있지?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각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의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의자가 만약에 생각이 있다고 할 때, 자, 이 의자가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답을 어디서 찾아요? 그 답을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겠어요? 의자 만든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의자 만든 사람한테 가서, 아 저기 선생님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이제 의자 만드신 분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는 사람들이 네 위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럼 이제 의자가 자기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의 삶의 목적을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 안타까운 얘기지만 젊은 사람들이 막 그 자살해서 죽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워.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친구들이 괴롭혀서일까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삶의 목적을 몰라요.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 나는 별로 가치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 나 없어도 좋은 세상일 텐데 나는 없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 네. 자존감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뭔지 옆 사람에게 지금 1분 동안 얘기해 보세요. 빨리 옆 사람에게. 네. 30초만 줄게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빨리. 네. 목적 없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본문 말씀하신가 봅니다. 다시 한번. 네. 그 다음에 넘어가면 돼요. 네. 그렇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여기 한번 좀 보세요. 자, 우리 잠깐이지만 한번 이 성경 말씀 좀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여기 안 보는 사람들인데 한번 보세요. 시작. 이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저 여러분 만드신 것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다. 한국말이 쉽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 다 나를 위해서 살고 싶죠? 여기 솔직히 한번 나는 남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말 좀 들어보세요. 나는 어떻게 사는 상관없고 나는 남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 빨리 손 들어보세요. 그게 힘들어요. 네. 원래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너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기 몸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제가 뭐 셀폰이 하나 있는데 이 셀폰보다 좀 뭐 다른 물건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뭐 이상한 물건 하나만 저한테 하나 주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좀 weird한 그런 weird thing을 한번 줘보세요. 좀. 어디 누가 갖고 있는 거 있어요? 뭐 네, 아 저기 뭐 그 감사합니다. 자 이게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뭐가 있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자 이걸 잘 보세요. 제가 무슨 마법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 뭐 툭 떨어뜨려도 되고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누가 와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인도네시아에 만약에 왕이 있다고 합시다. 인도네시아 왕이 있어요? 옛날에 있었겠죠, 그죠? 인도네시아 왕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던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이거 보세요. 굉장히 시리얼한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숙제하는 분도 있는데 잠깐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숙제도 급하겠지만 자 보세요. 이것이 인도네시아 왕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막 발로 차고 그러겠어요?
굉장히 조심하겠죠. 함부로 할 수 없죠. 함부로 할 수 없고, 오 이거 왕이 다른 사람에게 뭐 준 것도 아니고 왕이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왕이 꺼고 왕이 자기 자신으로서 또 만든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노터치 할 겁니다. 노터치.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옆 사람만 잠깐 보세요. 옆 사람을 잠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 옆 사람을 지금 누구를 만드셨어요? 어?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만드셨죠? 예. 그리고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미워하고 있으면 빨리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는 바로 거기서 여러분의 가치가 결정이다. 물론 여러분이 볼 때 쟤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마음에 안 들어요.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아멘? 네. 쟤는 이렇게 그냥 해주는 것도 없이 밉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는 귀한 존재다 해보세요. 나는 귀한 존재다. 제가 그냥 괜히 여러분이 인커리지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성경을 보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이 너무 귀하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구나.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동안 잘못했어 한번 얘기해 빨리. 그동안 미안해 해보세요. 몰라봐서 미안해 해보세요.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해보세요.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네. 네.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네. 여러분 마음에 별로 안 들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원하셔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꼭 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뭐 사람들 마음에 들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네. 누구 마음에 들면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돼요. 할렐루야? 네. 마음을 좀 이렇게 편하게 가지세요. 편하게. 그동안 여러분 옆 사람의 그 시선, 옆 사람의 그 평가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산 줄 아세요? 말도 못해. 누가 자기 뭐 욕하면은 뭐 그거 가지고 뭐 밤에 잠 못 자고 이러는데 그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하시면 그걸 오케이 아멘 아멘 오케이. 야 너무너무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시작.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저는 지금 캄보디아에서 여러분 평생 치과의사를 한 번도 못 만나고 죽은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뭐 인도네시아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캄보디아는 정말 치과의사를 구경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허다해.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전부 덴탈 프로블럼들이 많아요. 예, 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뭡니까 신경치료도 해야 되고 뭐 브릿지도 만들어야 되고 사실 뭐 덴탈 캐리어스가 너무 많아. 너무 불쌍해요. 근데 제가 정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이거 내가 이거 뭐 찬양에 대해서 한다고 뭐 찬양 가르치고 내가 이거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들 치료를 좀 해주는 게 좋을까. 그래서 제가 한 주일에 하루를 사실 제가 택해서 병원도 나갔었어요. 나가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근데 어느 정도 몇 번 하다가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너무나 지금 아주 심각해. 너무나 중요한 일이 많고 여러분 찬양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어떻게 제대로 찬양하겠어요? 네? 여러분이 그냥 찬양하고 여러분이 눈물 흘리면 찬양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눈물 흘리며 찬양하라는 말씀 있어요? 빨리 손 들어보세요. 어디 있어요? 그죠? 그건 없죠? 성경이 찬양 어떻게 찬양하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찬양 세미나 제가 할 거예요. 오늘 한 3시간 정도 할 텐데 제가 지난주에
아, 그 인도네시아 저기 뭡니까 신학교에서 제가 인도네시아 학생들 데리고서 일주일 아침 8시 밤부터 밤 8시 반까지 일주일 동안 제가 하고 왔어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괜찮아요? 이적이에요, 이적. 제 목소리 가요 지금 사실은. 지금 이쯤 되면 목소리 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대강 이렇게 하는데 왜 목소리가 이번에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네, 보통 다시 그렇게 하고 나면 제가 목소리가 어제도 밤 9시 그저께 밤 9시까지 제가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소리가 이제 오늘부터 안 나오는 그 시간인데 목소리 지금 괜찮죠? 아멘? 아멘. 듣기 싫어요? 아멘. 우리 어메이징 그 우리 할렐루야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세상에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뭐 불쌍한 사람 치료해 주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뭐 그 다음에 공부 못하는 애도 공부시켜주고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아. 네,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Do you believe that? Are you sure? 어? Are you sure? 근데 우리가 물론 믿죠. 믿는데 이 정확한 의미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세요. 7절. 네, 그 전체를 다 보셔야 됩니다. 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지은 자들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지은 자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정말 성경에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아주 특별한 그 찬양만을 또 특별하게 이렇게 특정해가지고서 이걸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여기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이 있냐면 찬양이 다른 모든 좋은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찬양이 좀 특별하다는 거예요. 찬양이 뭐가 특별할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찬양하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내가 피아노 치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거 같은데 아니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찬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런 얘기는 사실 성경에 이렇게 어떤 내가 뭐 너희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좋은 일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그건 그냥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고 특별하게 이런 말씀이 있어서 생각을 해보고 자 여러분 찬양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찬양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뭐 그 요즘에 젊은이들이 캄보디아 보니까 단기 선교를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정말 우리 캄보디아 애들 뭐 가르쳐 주기도 하고 정말 의료 그 메디컬 미니스트리도 여러 좋은 의견 그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찬양과 다른 모든 미니스트리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모든 미니스트리는 예수님 오시면서 다 끝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머리 좋으니까 무슨 일인지 알죠? 예수님 오시는 날
다른 모든 사역은 다 끝나는데 한 가지 끝나지 않는 사역이 있어요. 뭐예요? 빨리. 찬양 사역만은 끝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안 끝나요?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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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여러분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귀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이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영생을 향한 욕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저를 한번 보세요. 한번 졸리는 분도 한번 옆 사람 잠을 좀 깨우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애당초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영원히 살고 난 너무 지겨울 것 같아. 난 영원히는커녕 나는 정말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부인하려고 해도 우리 속에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영원을 향한 욕구가 있어요. 바로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너는 영원한 존재야 한번 딱 얘기해 줘요. 나는 영원한 존재야.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 해보세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 네.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뭐 하면서 사는가 우리의 job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많은 목적 중에 하나가 사실 job을 위해서 공부할 겁니다. job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job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가만히 보니까 job이 없는 사람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뭐 할지 몰라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뭐 할지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job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영원한 job이 있는 것을 축하한다 그랬어요. 영원히 네. 우리가 영원히 job이 있는 걸 축하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job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 대답은 오늘 우리가 저녁 때 하겠지만 잘 보세요. 제가 한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자랑. 여러분 솔직히 한번 제 눈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중에 여러분 제가 물어보 솔직히 anyone 전부 한번 제 눈을 보세요. 네. 아직도 스마트폰을 보는 분이 있어요. 자 제,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여러분 중에 자기 자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빨리. 나는 내 자랑하고 싶지 않은 분 빨리 손 들어보세요. 네. 그 요즘에 자기 자랑을 근데 나 좀 봐줘 이렇게 말로 안 하잖아요. 이쁜 옷을 입는다든가 아무튼 뭐 친구한테 뭐 선물을 준다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면 다 자기 자랑하는 소개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좋은 거 샀니 이렇게 해서 네 여러분 뭐 자기 자랑하는 거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나를 자랑하기보다 뭘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삶을 살면 참 피곤합니다. 그리고 모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미워요. 사실 예, 자기보다 이쁜 사람 나타나면 믿고 자기보다 이쁜 옷 나타나면 믿고 아주 다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면 너무나 너무나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냄새나는 죄인이다 하면서 시작 나는 냄새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용서받은 냄새나는 죄인이다 시작 나는 용서받은 냄새나는 죄인이다. 네, 또 옆 사람에게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또 화날지 모르니까 네, 뭐 옆 사람도 다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죄인인데 뭘 자랑하겠어요?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자 한번 빨리 얘기해 보세요. 옆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삽시다. 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삶도
아름다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또 여러분 좋아하는 동영상 하나만 보여드리고 이제 오늘 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다시 한번 그, 네, 그 이사에서 몇 장 몇 장인지 다 잊어버렸죠? 네. 어떻게 어? 몇 장 몇 장 알아요? 어, 그 말씀은 몇 장 몇 장인지 외우지 마세요. 네, 4321 네, 4321이니까 네, 4321을 뭘 외웁니까? 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4321 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자, 따라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까 잠깐 그 동영상 보는데 우리 캄보디아 애들이 막 울었죠? 왜 울었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울었죠. 왜? 키보드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기타도 없고 키보드가 없는데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 찬양 축제를 만들어주고 콩쿠르를 만들어줘가지고서 거기서 애들이 입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키보드를 큰 걸 사가지고서 우리가 선물로 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서로 부둥켜안고 울고 울고 막 깡충깡충 뛰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좋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 아이들이 키보드를 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나 드렸어요. 할렐루야. 아, 네. 저희는 모르죠. 얘네들은 CM립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CM립이 어디냐면 여러분 앙코르와트 가본 사람 있죠? 빨리 손 들어보세요. 앙코르와트 가본 사람. 인도네시아가 너무 좋아가지고서 딴 데를 안 갈래요. 그게 문제네. 네. 인도네시아가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딴 데를 가지 않아. 여러분 앙코르와트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네? CM립에 있는데 우리 프놈펜에서 6시간 정도 이제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뭐 비행기도 있지만 아무튼 차 타고 가가지고 그 이제 힘든 걸 무거운 걸 갖고 가서 애들한테 정말 우리도 피곤하죠. 날씨는 또 뭐 더울 때 40도 위로 올라가니까 예, 여러분 자카르타보다 좀 더 덥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Don't come to Phnom Penh, okay? 예, you will hate it. 자, 그래서 여기 캄보디아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악기도 없고 지금 여기 보시는 아이들은 호산나 학교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꿈나무 학교가 바로 그런 학교입니다. 여기 호산나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캄보디아 아이들이 한 500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호산나 앙상블이 있고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음악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아이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아이들 여러 아이들이 어릴 때 약 10여 년 전에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 주워서 그거 팔아가지고 겨우겨우 살던 아이들. 굉장히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네,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아이들이죠. 여러분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그 복을 모르고서 감사한 줄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네, 여러분 정말 오늘 설교 듣고 가서 부모님한테 정말 고맙다는 얘기 한 번씩 좀 했어요. 네. 그 아이들이 부모가 마약 중독자고 알코올 중독자고 그래서 다 내버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살 수가 없어요. 쓰레기를 하루 종일 주워가지고서는 갖다 주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을 받는답니다. 그 100원을 가지고 먹고 살던 아이들. 근데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아이들로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아이들은 100% 불교 가정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회교지만은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예요. 92% 정도 불교고 5%가 모슬렘입니다. 기독교는 지금 거의 없어요. 지금 뭐 1 or 2%밖에 안 돼. 그런 전부 불교 국가 아이들인데 지금 기독교 학교에서 이제 늘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이 아이들이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가 됐어요. 어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가운데 노래를 하나 들었는데 그 노래가 굉장히 마음에 와서 감동이 됐습니다. 그 노래는 뭐냐면 제목이 캄보디아 포 크라이스트. 캄보디아 포 크라이스트. 여러분 그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캄보디아 포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 포 캄보디아가 아니에요. 크라이스트 포 캄보디아도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캄보디아 포 크라이스트.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게요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면은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솔로하는 잠깐 솔로 나온 예쁜 그 여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은 지금 한국의 고신대라고 알아요? 부산에 있는 고신대에서 성악 전공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바로 10여 년 전에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 주셔서 살더라. 그 아이가 간증하면 막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첼로 하는 아이가 나옵니다. 그 첼로 하는 아이는 지금 숭실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그 아이의 꿈은 이제 좋은 책들을 아주 캄보디아 말로 번역을 해서 캄보디아를 정말 이바지하고 싶다는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곡을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요. 어느 날 한국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와서 얘네들을 보고서 어땠을까요? 감동을 받았겠죠. 감동을 받았다. 자, 한국 사람들이 감동받으면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이 캄보디아 와가지고서 캄보디아들이 막 찬양에 너무 감동받으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솔직히 빨리. 네? 한국으로 좀 데리고 오고 싶죠? 네, 40명이 한국으로 왔어요. 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 아이들이 지금 한국에서 그래서 이 동영상을 만든 겁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하나님 나도 정말 나의 마음속에서부터 겉으로 그냥 이렇게 겉으로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목적 없이 지으시지 않고 하나님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걸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위대하고 가장 귀하신 왕을 위한 존재로서 지음 받았으니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우리 땅그랑 중고등학교 우리 중고등부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정말 이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 중에서 정말 귀한 주의 종들이 나오고 주님 이 중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오고 주님의 일꾼들이 나오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강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이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내 평생에 참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순종하며 또 주님 인도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김명한 목사님 멀리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에 네. 한번